각자 돌아가면서 그러면 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우! 저는 저기 자동차 정비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아, 나이가 가장 많은 송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그냥 간단히 짧게 짧게 아니 잠시만 형님은 좀 길게 하셔도 돼요. 아 시야 너 해 몇 분은 길게 하셔도 돼요. 없는 걸 맡고 있는 정시아입니다. 무슨 띠세요? 탑띠. 얼굴이 탑띠 어울리죠? 탑띠. 요거 중간으로 끼시지. 무한걸스공장에서는 백보람이고요. 오늘만큼은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보람이가 몇 살이야? 저 29이요.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친구의 친구. 아, 다 친구. 같은 후배잖아요. 나는 저 보람이라는 친구가 우리 개그맨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워. 저희 선배님이세요. 에이씨. 아 진짜 나이가. 난 관심 없어. 안녕하세요. 에브리원 공장의 얼굴마담 귀염둥이 깜찍이 신영입니다. 귀염둥이 깜찍이 신영입니다. 귀염둥이 깜찍이 신영입니다. 제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요. 질문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재산은 좀 있어? 표정 많아요. 신영 씨는요? 신영 씨 집이 집이 살아요. 이상형. 오늘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주먹밥을 만들어주시면서 조금 말아서 어머 이렇게 먹여주니까 그냥 돼지 저금통에 저 돈 넣는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저걸 깎여 넣어주고 오셨어요.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럼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됐습니다. 아니 어쨌든 아 진짜 춤해봤어요. 아 그니까 춤해보세요. 이쁜데요? 본인은 어때요? 예뻐요. 잠시만요. 여성스럽고 신영이도 이때 보면 참 여자같이 느껴지네. 이런 평은 받고 나갔으면 좋겠어. 특별히 치마 입었는데 돌아오는 건 아주머니. 미팅인지 무슨 훈련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잘 열심히 해보려고. 네. 안녕하세요. 저 공장에서 야, 웃음이 참 예쁘네. 그러니까 이뻐. 봉선 씨는 웃음이 참 예뻐요. 아 예쁘다. 전 무한걸스에 77억 안에 같이 움직이는 뱀쇼이요. 연예계별 홍선이에요. 아쉽지. 봉선 씨 때문에 마음 갈등 많이 했었어요. 진짜요? 너무 이쁘니까. 공평이야, 공평. 엘프라님도 과정을 소개해. 네, 소개해서 쭉쭉 가요. 제일 유혹적이신데.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1번. 25대는 정부와 시대입니다. 정부와 시대. 이제 나라의 구도. 신입 때 웃었어요. 정부와. 그리고 실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께 깨알 같은 맑은 웃음. 깨알 같은 깨알 같은 깨알 같은 깨알 같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도하고 두 달 다니고요. 당구장에서 돈 많이 다니고 친구의 돈을 넘어가 중학반 등록금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요? 중학반 어떡해 게임이 있고 겜돌이 생활 2개월 당장 도움이 그러려면은 그래야 모자란 돈을 벌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두 달 그리고 고등학교 50대 있던 가게에서 공정교원으로 고맙습니다. 그 많은 전자파동에서 저는 얼마나 싶은 것 같고요. 여러분께 웃기다 재밌다. 저는 무한도전에서 시험공이에요. 누구 볼 사람 있어요? 잘 가 있어. 저는 무한도전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귀여움과 귀여움을 맡고 있죠 이렇게 완전히 초풍수비 와우 오독이 이제는 여자를 만나더라도 쉽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쉽게 만났어요? 아침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무한걸스에서 네. 우리 저 홍철 씨 역할을 좀 빨리 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여자가 이 형 리샷 된 거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정신없이 쳐다봤는데 근데 며칠 동안 제 눈을 보더라고요. 그래 오늘 녹화도 재밌게 하고 그 뭐 정말 알아봐서 괜찮은 사람이면 한번 해봐야지. 네 그런 생각에 정신없이 계속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고 나면서 다른 사람과 어색하지가 않는데 정찬 씨랑은 어색함이 있다 싶더라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쪽도 나를 몰라. 저도 몰라. 실적이 좋지도 않은 민승승승한 누룽지 같은 아직은 예, 이건 더 만나봐야 알겠지만 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정현도 씨입니다. 예. 형 무리 한 번씩 무리 뛰지 마. 그냥 즐겨. 형도야 예의 갖춰야지. 티에 러브자 잔뜩 적힌 거 이거. 사실 뭐 너희한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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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행이야. 관심 있어. 나 가지고 싸우지 않기를 좀 바랄 뿐이고. 나 좀 혼자 나도. 저 혼자 나도 들어봐. 지금 뿌듯한 거야. 남들 안 하는 거 해가지고 되게 뿌듯한 거야. 많이 좋네. 하나 이러셨어. 되게 좋아요. 무한걸스 내에서는 젊을 때는 황씨랑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굉장히 집에 가까워요. 오랜만에 있는 자리에 앉아봐가지고 저 이러다가 이연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게 좀 불안해요. 마음 좀 재짓는 것 같고. 정영돌씨 위해줘. 건방진투로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요 되게 남자답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 남자를 좀 내가 개선시켜보고 싶어. 자 일단 저희들이 말이죠 오늘 그 예. 무한도전과 무한걸스의 만남 저희들이 막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요 오늘 정말 가볍게 우리들이 이제 커플을 이뤄서 네네.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의상을 약간 좀 벚꽃 느낌으로다가 저희가 한번 꾸며봤어요. 성시경이에요. 아, 그건 아니다. 널 부르는 뭘 계속 불러요? 부르는 미키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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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명수예요. 좋습니다. 자 일단 그 옆에는 우리 잔진 씨가 노래도 멋있어. 노래도 멋있어요. 야 이거 예전에 유행하는 불파
사마 아니에요. 정말. 아, 나야가라 말이에요. 예. 어깨, 흠뻑 들어가는데. 잠깐만, 잠깐만. 듬직해요. 아, 펌, 예. 어깨가 너무 듬직해요. 단꼬라고 하죠, 단꼬. 단꼬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두번 접어 있는 단꼬 바지고요. 자, 그 옆에는, 예. 얜 그지 아니야. 얜 그지 아니야. 아니, 다시 입었어. 여름에는 저렇게 예전에는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었거든요. 아, 그리고 저쪽은 와우! 머리를 길른다고 길렀는데 아직 끝까지 안 온 머리예요. 패션! 준교수, 준교수. 와우! 진진징으로. 너무 이상하다. 완전 징그러. 성상철. 자, 그리고 정말 노말하다 못해. 아저씨,
이런 방향이